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땜장이? 언순이? 땜장이. 임기응변 적응 극복. 아, 동근님 어서요. 저희 회사에서 킹이 나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옷차를 같이 한단 말이야. 왜지? 아, 님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측건도사 스킨 샀습니다. 모델링 개구리인 것 같은데. 와이트님 어서요. 그니까 스킨 안낀게더 이쁜 것 같아. 널 위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나무 넘어갔다! 파멸자 하나 줘 봐라. 일단 3기에 T-800형 로봇이 당신을 보호하러 왔다. 마하테만 한번 잡고, 아마 여기서 날가지 싶은데 조금만 더템 가보죠. 목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아마도 날가지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재밌는 연파부터 자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 해봤지만 진것 같은데? 얘가 또 먼저 궁쓸 거 아니야? 이렇게 개같네. 암살 스타트팩? 조류 암살을 한다. 참깨라면님 어쩌고. 조커님 어쩌고. 래피기님 어쩌고. 상점은 너무나도 조류 쪽으로 주긴 하는데. 이따 아마 영상 하나 올라갈 거예요. 오픈하는 친구 있나? 오픈하는 친구는 없고. 같이 다레벨 만났는데. 여기서 이기면 레벨업 운영하고, 지면은 좀 연패가 커 보죠. 진것 같은데. 이겼나? 광기에 가면 일성 소총수한테 준다. 이긴 것 같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나이트 좀 믿어줘. 너의 질수 탈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경신들에게 걸 수는 없나. 하이 또 반반으로 주네. 10개 요거는 암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레벨업 하고 사주고 영파도 사고 싶은데? 자. 별 순위를 조금 나중에 사는 그런 느낌? 요런 느낌? 없어. 조도 앞을 저걸 주네. 아, 나 창고 미쳤네. 이거 판다 손절이야. 창고 너무 답답한데? 퓨리온 나중에 사자. 이자 먹자.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금재가 일 잘하고 있긴 한데. 나이스. 넌 내 사람이니. 블랙 뭐야?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내 시도를 기다려. 그 뒤엔 그때 가서. 삶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 이거 돌리고 레벨업 할게요. 마크 11형 메카 좀 좋은데? 요런 느낌? 그리고 나이그 만들어주고요. 요런 느낌. 왜 빨리 안 녕? 그냥 방제 써놨잖아. 방제 써놔도 물어보네? 연승 골드 먹은 거 아주 달달하고. 어? 방제 써놨잖아요. 상관없다. 기계 심장 두 번 돌리면은 소라게 이성 나오겠지? 에이. 아무리 핑싱 게임이라고 욕하지만 에이. 나오지 이건. 커다란 고양이라고. 에이, 설마 안 나오겠어?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무조건 나오지. 돌려 볼게요. 에이, 장난하지 마요, 진짜. 얍. 개 같은 게임. 에이, 빙진 게임. 해보 이성 겁났네. 이긴 것 같은데? 애정이커. 널 위해 살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오. 그림은 안 쓸 거고. 야. 오.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깊은 바다는 무섭지만 난 꼭 갈 거예요. 자연의 형제가 싸우러 왔다. 요런 느낌.
내다버린 맛. 나 조금 고양이라고? 강할지도 몰라보는구나. 남자님 육라에 태보 이성 나왔는데 1등 못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 뭐 더 사기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순방 못하면 문제 있는 거지. 유하님 어서오고. 아 준성님 만두님도 어서와요. 내가 채팅 너무 늦게 봤네. 어 순방 못하면 좀 문제 있는 거고 1등은 못할 수도 있지. 한이님 어서요.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목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이 정도면 예전에 100% 순방인데 뭐 지금 내가 순방을 못할 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 필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나랑도 어서오고 매드크라운님 어서요. 내가 지금 순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이래놓고 순방 못했으면 좋겠다. 나무삼성 절대 안 뜨는 거임.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뾰미님 어서요. 아 님들 나 충댕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봐. 어저께 좀 찍다가 말았거든? 어제 좀 찍다 말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충댕 가르쳐 달라는 댓글이 많냐? 그리고 오늘 댓글을 봤는데 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충댕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와 이거면은 우리 오빠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 커플끼리 오치를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너무 열받는데? 친오빠일 수도 있다고? 아씨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 친오빠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댓글 그 느낌이 누가 봐도 사랑하는 오빠였다고. 충대 그 강의 영상 옛날 거에 댓글이 달렸는데 제3의 눈을 뜨고 보아라. 어 조금 열받을 뻔했어. 팔렘널 치겠습니다. 널 위해 살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남자 혼자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설마? 녹색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에바지. 뜨뜨뜨. 질 때 됐는데?
아이 커피가 달구만 달아. 게임이 달아서 그런가? 아이 커피도 겁나 달아.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냐고? 날 봐, 날 보란 말이야. 아이 3개 미션 했으면 바로 성공이죠. 근데 바로 밀렸어? 하지만 소라기가 공속을 빤다면 어쩔까? 투 응, 안나인 다 녹았어. 수고하셨고요. 야수는 왜 이렇게 센 걸까? 열받게. 그죠? 목조르기 덤블과 벨라도나. 왜 이렇게 센 걸까? 진짜 어서오고. 나의 신념은 남살이다. 이러면은 육조류의 해양까지 달달한데? 세일앤 페어 뭐냐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네. 영양 공급할 시간이야. 용주 삼성 뭐야? 아 지랄? 진짜 갑자기 텐션 팍 올라가네. 열받아서. 꼴밖에 안 해 또. 아니 뭐지? 버그인가? 아 씨. 기회 받는다 진짜. 저기다가 돈 줬으면 아주 난리 났겠는데 있는데? 태양을 넣을 게 아니고 둥을 넣어야겠다. 태양의 의미가 1도 없네. 아 여기 메이지 있구나. 아 몰라 세일은 씁시다 그냥. 귀찮다. 와 악마는 자유롭게 자유의 형제가 싸우러 왔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너 내 공속이 되어라. 아까와는 다르게 암나인 버텼죠? 이게 나무 삼성이다 이 말이야. 하지만 바로 녹아버렸고. 투 내게 연승골드를 가져가? 일로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얍 오우 얍. 아씨 둠 겁나 쓰고 싶네. 키라스 가게 잘 안 본다고요? 아니야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키라스 어차피 30라운드 될 때까지 못 하잖아 지금. 그러면 당장은 망가게 지팡이가 더 좋으니까. 25라운드에 아마 갑옷 나오면 갑옷 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투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자연은 답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지? 기물이? 소라게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별 중에도 아직 1성이고 누나도 1성이고 투 세일은 궁추기 전에 도륙 내버리고 소총추는 우리 별순이가 처리했으니 걱정 말라고. 아직도 판다를 넣어나? 도륙 나고 싶어? 돈 안 써? 죽고 싶어? 돈 써 빨리. 목격자가 없으면 잡힐 일도 없어. 진실한 건 없어. 모든 것이 내겐 활과 화살 표정만 있으면 돼. 아 조졌다. 잠깐. 깊은 바다는 무섭지만 난 꼭 얘 좀 무조건 써야 돼. 아이 좋네. 야수가 겁나 세구만. 근데 왜 이렇게 밑에 계시지? 이 정도 완성했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뭐야? 왜 이렇게 약하지? 누구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다니는 거야? 승표님, 건우님 어서고.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내겐 활과 화살 표정만 있으면 돼. 제3의 눈을 뜨고 우와. 마법의 소라코드님 우리는 뭘 해야 하죠? 하이파이브 하이후 귀를 기울이면 바다의 소리가 들려요. 아 전단을 줬구나. 아 그럼 맞아야지. 일로와. 전단을 줘? 도륙 나고 싶어? 남튜브 안 봤어? 아 도륙 나는 건 본인이었구요. 아 치우스 너무 아픈데. 나의 신념은 용맹한 전사로 살며 한국 자연은 마법의 소라코드님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소리 안 나오나? 자연 봐. 그렇지 나와줘야지. 마법의 소라코드님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요 알은 둠이 될 수도 있고 빗자가 될 수도 있겠죠. 투 아니면 구조를 한다? 씨, 나 그박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요거는 템 마하템 합시다. 요런 느낌?
여기 럭키어정 나오면은 좀 너무 매섭겠는데. 8레벨에 좀 다 쓰셨네. 레벨업 눌러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별순이 삼성각은 안 봐도 되겠죠? 리를 조금만 늘려볼까? 둠한테 아예 쓰기 너무 싫은데. 적은 나의 그림자만 보고도 목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진실한 건 없어. 아... 모든 것이 뭐였지? 점단 빼셨네. 방풀 에반데 이걸 점단을 뺀다고요? 중공 바로 걸렸죠? 이리 와. 컷.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 알르코 구절 후에 이제 10레벨 가서. 아, 성공 늦으면, 성공 늦으면 뭐, 맞아야지. 어떡해. 둠보다 성공 늦게 썼으면 맞아야지 뭐 어떡해. 아, 템 개똥쓰레기 같이 나오네. 리프? 리프 나쁘지 않을지도. 리프를 한다? 리프 좀 괜찮을지도. 세일행 근데 리프 이거 되나?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아갖고. 게임 삭제 이후 람자핀이라고? 설마? 아, 리프 세일은 못 참지. 툭툭툭툭툭.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다음 라운드 업하고 구조류 합시다. 구조류 합시다. 제우스 쓰고 있더라고. 사제를 안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방에 죽었겠지? 태보 삼성은 좀 매서운데? 바로 내가 만나버리고. 왜 하필. 아, 여기 안 돼. 착각했네. 아, 잠깐만. 용기가 너무 센데? 2. 아. 유령검 좋아요. 키라스 들고 있네. 이거는 대표가 좋겠네요. 달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돌려봅시다. 필멸자의 언어로는 그레이트 바순이 설명할 수 그 맛은 건드리지 마! 피곤한가? 전기 충격 요법을 써보게. 네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나 역시 너를 들여다보.
아, 그만 좀 묶여라 좀. 어떻게 평타 한 방에 이렇게 맨날 묶이냐. 아니지. 이 정도 위험은 싫어요. 내 화살 하나는 놈들의 화살 천 개의 가치가 있. 아이, 뭐로 갚아. 요호. 어정은 안 쓸 것 같고 리프 누구 주지 이러면? 뭐야? 구조류 어서 오고. 투. 우와. 개꿀잼이잖아. 적이라도 상관없다. 구조류 특 개재밌음. 수강기 못 참지. 요런 느낌? 얘를 여기다 놓는 게 나으려나? 남편은 하나고 화물장 안 쓸 것 같아요? 팔자. 생명의 수정. 아니 근데 템이 이렇게 개똥쓰레기 같이 나오냐 아까부터. 아? 나 미친 꼴 보고 싶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민회창? 민회창 나쁘지 않을지도. 오. 내 화살 하나는 놈들의 화살 천 개의 가치가 있지. 하이파이브. 투. 아이 뭐 거루창도 물량에는 뭐 소용없구만. 아닌가? 소용 있는 거 같은데? 겁나 센데? 투. 아. 조졌네. 아 뭐냐고. 어? 사주술하게 만들지 마 진짜. 어? 사주술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어. 엄마 사냥꾼이 될 거야. 물론 별명은 꼬마 달걀이지만. 어? 형 파츠 다 모아놨다. 투. 지윤님 어서. 아니 실하냐고 이게. 아 꼴밖에 안 해. 어? 진짜 사주술 하게 하지 마 진짜. 얘 또 일로 날라오네. 오, 야 이건 잡지. 깍.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네. 뒤에 이렇게 해놓고서 썸네일 누나로 써야지. 편안.
소라기 캐리라뇨. 누나 캐리. 근본 누나. 근본 구조류 누나 캐리.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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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순이 국맛 좀 볼래? 팡! 내가 너를 기억함. 누나 캐리인 척 썸네일로 낚시해야지. 아이 좋았다. 아이 무슨 사마도사 쓰는 구조류를 합니까? 어? 이렇게 하면은 쉽고 편한데. 어저께 사마도사 구조류 했다가 4등에서 이러는 거 아님? 아님? 조류왕 남자쿤. 아 근데 전설 공격템이 하나도 안 나온 건 좀 에반데? 아 하나 나왔구나. 배표 하나 만들었구나. 선택지에서 안 나온 거구나? 선택지에서. 이거 돈으로 먹은 거잖아. 와, 여기 둠삼성도 찍었네? 님들, 이 덱 사실 1티어 아닐까? 구조류는 전설이다. 와, 둠삼성 어떻게 찍었지? 9레벨에? 님들 이분 9레벨이었죠? 마지막에 10레벨이었는데 둠삼성 찍어서 기물 9개 모을린 건가? 9레벨에 삼성 찍었으면 레전드인데? 처음부터 몽둥이 하나가 안 나와서 여유봉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게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요. 아 666님이 아 이 666님이구나. 아이 그렇게 어? 아침에 기도 하나 하고 뭐 했냐고. 난 일어나자마자 어? 조상님들한테 어?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어? 간절한 마음으로 게임 켰는데. 기도 차이 아닙니까? K님 어서 오고. 어? 아 기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고. 아무튼 요즘에 조사일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사일자 요즘에 암살 하려는 애들이 없어서 암살해도 뭐 그 뭐지? 판다 아니면 암살 잘 안 하려고 해갖고 틈새 시장으로 좋더라고. 나이트는 6인간 때문에 좀 경쟁이 많아서 좀 고통받는 경우가 있는데 암살은 뭐 그런 걱정이 별로 없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첫판 깔끔했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